자, 상업용과 업무용 부동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거래량의 증가 추세가 무섭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국 평균 16% 상승 포인트 그리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18% 이상이 증가되는 거래량의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에는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업용과 업무용 부동산의 그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아파트의 규제를 피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그런 투자가 굉장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지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실물자산인 이런 부동산에 앞으로 그런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제적인 부분에 영향이 적고요. 집값 상승에 그런 피로감들이 계속해서 쌓여있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우려감이라든가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상승폭이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거나 조금 해결되는 기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폭발적인 매수세의 증가, 수요 증가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의 그런 유동자금의 수익형 부동산의 관망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융자산, 지금 현재 10억 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부자 통계인데요. 30억 원을 기준으로 전후의 뚜렷한 차이점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거주의 상가의 보유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30억 이상의 자산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금을 유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수익률적인 부분에서의 높은 상승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빌딩이라든가 상가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즉 수익률에 있어서는 일반 주택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가가 큰 기대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고정적으로 받기에는 상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상권에 미친 영향들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라고 하고 상권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서울의 번화가 상권들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번화가 지역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5인 이상의 규제 강화라든가 또는 시간대에 있어서 10시 이후에 또 영업을 못하는 그런 제한들로 인해서 공실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반면에 대규모의 주거지에 인접한 상권들의 공실률들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공실률이 줄어드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생활 반경의 요소로 인해서 이런 도심 지역의 번화가 상권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내 주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의 높은 이용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상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실률은 임대료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를 갖추고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률이라든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를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네 가지 원칙을 잘 지키시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가를 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체 불가 지역, 희소성이 있는 입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권 말고도 다른 상권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에서 일단은 떨어질 수 있고 공실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 있는 입지를 찾고요. 그런 입지 내에서도 차별화된 상가를 잘 고르셔야 되겠죠. 뭐 평수, 구조 모든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좋거나 또는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뭐 테라스가 있거나 넓은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는 이런 상가들 굉장히 다른 상가들과 대비했을 때 차별화된 상가를 골라야 된다. 즉 희소성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상권 활성화 가능성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인구수라든가 유입 인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가치, 미래의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신속하게 선점을 하셔야지 상권이 다 갖춰지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권리금 형성이라든가 또는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선점해서 이 지역을 분석하고 나서 좋은 지역이다.
생각이 들었었을 때는 앞으로의 기대 수익 또한 차익까지 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도시 호수공원 상가를 주목하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상가를 구입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호수와 공원을 함께 끼고 있는 친환경 뭐 두 번, 세 번에도 이야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공원의 친수환경이라든가 이런 숲세권의 역할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신도시의 상권들이야말로 앞으로의 그런 배후 수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고요.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그런 인프라가 다 갖춰지기 이전 단계에 선점할 수 있다면 더욱더 높은 그런 수익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상가는요, 역세권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상가들과 역세권의 상가들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오히려 흘러가는 이런 그런 유동성 있는 상권이 아닌 뭔가 집객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패턴이 나타나는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신도시들의 그런 상가의 그런 수익률들이 오히려 역세권보다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상권들의 집중적인 그런 세분화적인 그런 현상들을 잘 대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